손님들이 와서 정중하게 예를 갖춰주면 점사가 잘 나가요. 이 선생님은 좀 이렇게 나오는데 저 선생님 좀 저렇게 나왔어? 그러면 그게 맞는 거야. 그게 맞는 건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지뢰 연정을 하지.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백지로 와.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안 하면 되잖아. 내가 조금 뭐든지 좀 돌다리 두드리고 이렇게 가시면 좋은 거라고 저는 봐요. 네, 안녕하세요. 꽃대신대 이여정입니다. 어떤 내용의 점을 봤을 때 어떤 선생님이 어떻게 방향 지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음양이 조화가 받아들이는 사람과 생각하는 갑과 을이 좀 틀릴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거를 뭐 내가 통계적으로 뭐 이렇다 이렇게 이화정이가 말할 수는 없어요. 단 점을 보다 보면 조금의 방식들은 선생님들마다 틀릴 수 있어요. 무당이 예언을 하고 이럴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당신 이렇게 되기를 바래 그래서 뭐를 던졌어.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건 무당들은 뭐야 굿 기도 우리가 뭐 부죠 이런 뭐 이런 거를 기원을 하는 거잖아. 이거를 할 때 굿 한 번만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효과 대비를 얼마나 크게 이 신도자와 중생들과 이 무당과 한 마음이 돼서 우리가 신께 기원을 하는 거거든. 우리가 점을 볼 때도 그래. 점을 볼 때도 손님들이 와서 정중하게 예를 갖춰주면 점사가 잘 나가요. 근데 싸가지가 없거나 그러면 이화정님은 점을 떡으로 봐줘요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왜? 네가 나한테 충실하지 않는데 내가 너한테 충실해 줄 이유가 없잖아. 처음부터 그러진 않죠. 좀 힌트를 주는데도 아랑곳하는 사람들이 있어. 이화정님은 끝까지 갑니다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를 갖춰줬으면 좋겠고 또 점집에서 말이 틀린다고 해서 그게 아주 아닌 거는 아니야.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, 이 선생님은 좀 이렇게 나오는데 저 선생님 좀 저렇게 나왔어? 그러면 그거를 좀 복싱을 해봐봐. 복싱을 해서 아 요거는 요런 거 같은데 내가 이제 나하고 이제 수수께끼를 맞추는 거야. 내가 좀 그런 성향이 좀 있거든. 그러면 그게 맞는 거야. 그게 맞는 건데 또 고집들이 있는 사람이 있어. 고집들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맞는데도 부정한다. 성격적으로. 그래서 부정을 하고 아니라고 막 그래. 그러면서 점을 봐. 신들린 사람들처럼 미쳐갖고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지뢰 연정을 하지. 그러니까 그런 자체가 또 있는 사람들은 성격 때문에 이 선생님이 이렇게 근데 이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고 이게 아닌가 봐. 다 틀려요.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. 틀리지는 않을 거야.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되는 거고 성격적으로 좀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들은 내가 무당처럼 손님들이 자기가 무당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맞아요. 안 맞아요. 점을 친다? 자기네들은 점을 칠 수가 없어. 선생님들한테 10만원? 요즘 10만원이잖아 정값이. 그쵸? 10만원인데 10만원을 주고 점을 봤을 때 이분한테 아 내가 나는 이런 게 있는데 점괘에 또 안 나올 수도 있어. 갔는데 이 점괘가 안 나올 수도 있어. 그러면 여쭤보면 돼. 근데 그 선생님은 그게 점을 못 본 게 아니라 그게 우선이 아니라 당신은 이거를 A라는 목적을 갖고 왔는데 B가 먼저니까 B에 대한 거를 얘기할 수 있어.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냐 과거냐야 차이야. 근데 그거를 가지고 안 맞다 맞다 막 이렇게 너무 부정적으로만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점을 보지 말아야 돼. 헷갈릴 것 같으면 점을 보지 말고 그리고 점을 보려고 하면 그냥 오늘은 내가 어느 신당에 가든 오늘은 백지야. 그리고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거야. 본인들이 하고서 그거에 대한 거는 후회를 하지를 말어. 아 이게 조금 그래도 좀 내 느낌에는 아닌 것 같아. 나는 점수가는 아니지만 막 자기네가 무당처럼 막 이러면 안 되지. 그럼 무당이 뭐가 필요 있어. 이게 지네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때려 맞든지 죽든지 알아서 해야지. 안 그래? 근데 그러지 말고 백지로 와.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안 하면 되잖아. 여러분들이 막 너무 부정하게 이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선생님은 저렇게 하고 무당들은 다 가짜다. 틀리다.
이렇게 보면 안 돼.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. 내가 조금 뭐든지 좀 돌다리도 두둑이고 이렇게 가시면 좋은 거라고 저는 봐요. 아셨죠? 알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